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과수원 캠핑장으로 왔는데 예전에 제가 봄에 한번 여기 벚꽃이 폈을 때 온 적이 있었어요. 여름에 이렇게 잎이 파릇파릇할 때 한번 와봐야지 했는데 8월은 여기 캠핑장이 오픈을 하지 않았어가지고 9월 돼서 캠핑할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캠핑할 수 있다고 해서 오늘 바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또 더워져가지고 저번 주까지만 해도 가을이었는데 다시 여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새 텐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얼른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폴라리스 메쉬 팝업 쉘터인데 사방이 메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추울까 걱정했는데 추울 걱정은 없겠네요. 더워가지고 원터치라 피칭은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 피칭이 벌써 끝났어요. 그냥 펼쳐주고 천장에 풀떼 끼워주고 색만 박아줬는데 이렇게 텐트 피칭이 끝났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원터치 텐트인데도 크기가 엄청 커가지고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당분간 추워지기 전까지는 자주 애용할 것 같아요. 우피는 지금 그늘 쪽에 좀 쉬게 해줬어요. 이쪽은 너무 더워가지고 저기 산쪽 바로 앞에는 시원하더라고요. 거기서 쉬게 해줬고 이제 세팅을 얼른 해볼게요. 오늘은 쉘터라서 실내 세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좌식 모드가 아닌 쉘터 모드로 이렇게 세팅을 했더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오늘도 진짜 너무 덥네요.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좀 괜찮아요. 일단 매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올게요. 더위 사냥 사봤어요. 더위 좀 사냥해야겠어. 너무 더워. 제가 초등학생 때 진짜 더운 날에 길을 걷고 있는데 그때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트 앞으로 이렇게 딱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500원을 주시는 거예요. 정장을 말끔하게 입은 아저씨가 500원만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저는 그 아저씨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더위 사냥을 사먹었었는데 더위 사냥 먹을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요. 오늘 하늘 색깔이 진짜 예쁜 하늘색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밥을 먹을 건데 오늘은 타향골 딸기탕이라고 뼈다귀 해장국 밀키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풀팩이랑 요 싱글팩이 있는데 풀팩은 2-3인용이라서 제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요 싱글팩으로 먹겠습니다. 야채도 이렇게 오는데 콩나물이랑 무랑 파랑 고추 깻잎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 야채는 싱글팩에는 들어있지 않고 풀팩에만 들어있습니다. 배고프니까 얼른 끓여볼게요. 이게 냉동 보관이라서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해뒀다가 하나씩 꺼내서 해동시켜서 끓여 먹을 수 있어서 진짜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팩에는 이렇게 야채가 들어있어요.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장갑도 챙겨왔습니다. 고기부터. 와, 고기 살이 엄청 실하다. 와. 특제 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 살 엄청 부드러워요.
와. 집에서 요 깍두기도 챙겨왔어요. 와, 육수가 진짜 진하고 맛있어요. 우거지. 오늘 소맥 마시려고요. 요 딸기탕이 왜 딸기탕인가 봤더니 여기 아버님께서 처음 맛보고 너무 맛있어서 먹다가 딸기를 맞아도 계속 먹게 되는 맛이라고 딸기탕이라고 지었대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올해 특허까지 획득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살이 부드러워서 엄청 잘 발라져요.
여러분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깜깜해졌어요. 지금 밤이 되니까 또 쌀쌀해져가지고 이제 밖에 불을 피워서 불멍 좀 하면서 맥반석 오징어 구워가지고 맥주랑 같이 먹어볼게요. 비 이불 좀 펼쳐주고 나가야지. 낮에는 엄청 더웠는데 지금은 약간 선선해가지고 불멍하기 진짜 좋아요. 벌레도 아까는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 자러 갔는지 벌레도 없고 너무 좋다. 여러분 이제 맥반석 오징어 버터구이 만들 건데 이 그릴에다가 맥반석 올려가지고 오징어 구워 먹으려고요. 물이 붙었어. 거품이 엄청 올라왔어요. 와.
오늘 날씨가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좀 쌀쌀해가지고 오늘 메쉬 쉘터라서 조금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기장판 깔았으니까 이불 꼭 덮어 쓰고 자면 그렇게 춥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걱정인 게 고양이가 여기 근처에 올 때마다 이게 외시라서 우피가 고양이 보면 또 엄청 흥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을 좀 자주 깰 것 같기는 한데 귀마개를 잘 끼고 한번 잘 자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아침에 봐요. 안녕. 어제 자기 전에 추울까봐 걱정했었잖아요. 하나도 안 춥고 덥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 텐트 들고 다녀도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하늘이 진짜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에요. 완전 가을 하늘. 날씨는 여름인데 하늘은 가을이야. 이제 아침 먹을 건데 오늘은 핫도그 만들어 먹어볼게요. 혼옥수수 만들 건데 불이 너무 세서 이걸로 하려고.
왜 그러는 거야? 더워? 아이고, 아이고. 오, 힘 센데, 혹시. 여러분들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캠핑도 재밌게 잘 놀고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